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효진입니다. 자, 제가 오랜만에 또 앵그리 버드 이 너무 아동아동 귀염귀염한 상품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제가 저번에 그 의상 맞춰 입고 온게 있었는데 그 옷이 노란색인데 앵그리 버드 이거 할줄 알았으면 또 입고 올걸 그랬네요. 근데 너무 같은 옷을 또 연달아 입기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튼 봐주시는 분들 귀엽게 봐주시고요. 일단 간단합니다. 지금 앵그리 버드 이 매트는 그냥 이 캐릭터성이죠. 일단 가정에서 자녀분이 앵그리 버드를 좋아한다. 그러면 뭐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고 그냥 이거 자체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기능적인 면으로도 다가가고 약간 아이들은 좀 이렇게 주변을 가둬놓고 옆에 자기만의 성을 좀 만들잖아요. 집에 가면은 그래서 막 텐트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자기만의 보금자리 약간 뭐 여자애들이 더 심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거 뭐 깔아놓고 약간 공주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느낌 그런 거를 이제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. 그럴 때 이제 아이들 매트로서 이건 정말로 딱 유아용에 맞게 나온 거라서 사이즈를 딱 보실 때도 제가 폈을 때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좀 이제 체구가 작고 엉덩이가 작으니까 뭐 앉는다고 하면 뭐두 명이면 완전 넉넉하게 앉는 거고 그냥 엉덩이에 뭐 묻지 않고 앉아야겠다 싶으면 뭐네 명까지 기충이 앉아가지고 앉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고요.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뒤쪽이요. 여러분 그한 번씩 가면은 잔디가 이제 젖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뭐 습기가 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뒷면에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엉덩이에 축축함이 느끼지 못할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딱 말씀드린 게 핵심입니다. 핵심이에요. 지금 거의 방송한 지 1분 반 30초 됐는데 말씀 다 드렸거든요. 이게 사실 핵심이고요. 스카이님, 아이들이 무지 좋아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앵그리 버드는요. 사실 성인들한테도 익숙한 캐릭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님이 딱 이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아빠가 이제 딱 봤을 때는 아, 뭐 이런 걸 샀어.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도 이 캐릭터는 아는 거죠. 근데 이 앵그리 버드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로 이제 유명하느냐면 이런 말까지 해요. 우리는, 네, 안시현 어린이, 아, 저 외국 얘기하니까 오늘 또큰 뉴스가 있었잖아요. 네, 유아용 하는 데서 말할 건 아니지만, 네, 저 북한에서 그런 뉴스,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넘어가고요. 유아용은 아니니까, 네, 넘어가고 그 뉴스는. 맞아. 이거 상세 설명 보니까 있더라고요. 저도 슈퍼맨, 저 때는 이런 게 없어서 보자기 달라 그래서 했었는데, 이제 성인이라 목이 굵어져가지고, 잘안 묶이네요. 네. 목이 굵어져서 잘안 묶여. 제가 죄송합니다. 이게 성인이 돼서 목이 굵어져가지고, 누가 보면은, 네, 안 좋은 생각을 할것 같은데. 자, 이렇게. 네. 이렇게 하고, 네, 많이 했죠? 독침 발상. 앵그리 보드 총쏜 거예요. 네, 이거 쐈습니다. 네. 이렇게, 저도 이거 하고, 진짜 그 보자기 같은 거쓴 다음에 미끄럼틀에서 막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아직 나네요. 그거는 근데 지금도 시대가 바뀌어도 한결같은 것 같아요. 참 다행인 게 아직도 슈퍼맨이 있고 배트맨이 있고 그 히어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요즘 아이들도 많이 하잖아요.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걸로는 세대 차이가 안 난다는 거.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다가 만게 이제 익숙한 캐릭터니까 사실 아이들만 좋아하는 캐릭터다.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봤을 때, 이 캐릭터가 뭔데 이렇게 비싸? 만약에 앵그리 버드를 모른다면 그냥 아이들만 좋아하는 캐릭터다. 그러면은 이유를 모르잖아요. 사실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저뭐 정식으로 이제 하려면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페이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개발한 뭐 캐릭터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근데 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